지난 이야기. 쿠데타로 통영 정부를 수립, 명실상부 1인자로 등극한 나폴레옹. 앙숙 오스트리아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데, 마렌고 전투에서 프랑스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며 다시 한번 미친 존재감을 과시한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그의 인기. 이제 나폴레옹은 다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데, 나폴레옹 황제가 되다. 저 투표율이 말도 안 되는 이게 하지만 네. 대부분 역사학자들도 찬성이 많기는 많았을 거다.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상당한 지지가 있었던 거는 맞다. 왜냐하면 혁명 끝나고 나서 정권이 스트레이트로 이게요. A라는 뭐가 집권을 했고 이쪽은 계속 야당이었어.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못할 때 야 이거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황제로 시작해서 황제로 돌아가느냐? 황제를 루이 16세를 죽이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어요. 여러 개를 다 해봤고 다 해봤다고 하나 빠짐없이 다 해봤다고. 그리고 얘들이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롱드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귀족이나 약간의 부르주아들이 잡으면 뭐 노동조합 탄압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뭐 이렇게 누르지만. 원래 그런 애들은 좀 행정은 잘하거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부패만 일삼고 행정은 개판이고. 자코뱅이 잡으면 뭐 이렇게 노동자한테 뭐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제는 폭락하고 얘들 하는 건 죽이는 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죽이다 막 죽이기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사람 죽일 땐 괜찮았지. 네. 자기들이 봐도 별거 아닌 애를 와서 죽여대니까 이건 뭐냐. 그리고 이제 경제가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또 엎었죠. 그런데다가 외적은 쳐들어오죠. 그때 나폴레옹이 탁 나타나서 외적을 쓸어버렸고 그리고 근데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군사 독재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제3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군사 독재가 집권을 해서 사회를 좀 안정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안 확보하고 행정체제 확보하고 국립은행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국가에서 특혜를 줘서 기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야 이거 국가가 뭐 소수 기업을 키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부정부패한다. 그게 나쁘기만 하면은 다 싫어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사람은 효과가 클 때하고 작을 때의 문제거든. 네. 당장 파리에 빵이 없어요. 폭동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즉시 무슨 밀가루 공장 같은 걸 확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만들어 찍어. 그래서 확 해가지고 모아줘서 파리 시내 빵을 쫙 뿌리고 가격을 확 다운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불을 한쪽에 몰아주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양면을 썼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혼란과 무질서 중에서 내가 실현해준다.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수없이 쓰고 있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또 민주화 투쟁이 나고 하는 건데 그런 여기 18세기라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외적 쫓았지 행정망 안정됐지 경제 성장하지 단기간에 팍 올라가거든. 빵값 안정되지. 그래서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 대관식 그림이 루브르의 다비드가 그린 어마 벽 하나 가득 채우는 그림이죠. 저 그림 유명하죠. 그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썼다고.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대주교가 그렇죠. 씌워주는데 거기다가 저게 주교가 아니라 교황이 직접 왔다고. 네, 네. 저 대관식이 유명한 게 교황이 출장 온 아마 유일무이한 사례일걸?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 림이 점령한 데다가 저희가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당시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황제가 되는 데는 카톨릭하고 협약이 되게 중요했어요. 네. 밀고 땡기는 협상 끝에 이 카톨릭하고도 화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 교황을 초빙해서 저기다 병풍으로 세워놨어. 하는 거지. 교황을 세워놓고 자기가 자기 왕관 썼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잊혀졌던 그녀 나폴레옹이 끝까지 이 여자만큼의 마음은 자꾸 잡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했던 조세핀은? 아, 조세핀 저 그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세핀한테 지금 왕관 씌워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세핀한테도 자기가 씌워줘요. 다시 마음이 돌아온 건가요? 아 저게 사연이 많은데 네. 루브르 가면요 저 그림 앞에서 가이드가 한 20분을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로를 설명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 루브르 가시는 분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가서 가서 보라고요? 다 매지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 돈이 얼마예요? 그럼 가서 즐거운 마음도 있어야지. 아니 박사님 저 갈 생각이 없거든요 루브르에.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기 이제 몇 가지 가짜 장면이 있어요. 저 중에 제일 가짜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나폴레옹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참석 안 했어요. 아 살아 계시는데? 네. 왜요? 꼴배기시다고? 꼴배기. 며느리 꼴배기시다고.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세핀 꼴도 보기 싫고. 이게 앞으로 나중에 또 나폴레옹 몰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하는 게 그 가족들. 가족 통제가 안 되잖아요. 특히 어머니 통제가 안 돼요. 어머니가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네가 황제가 되면 나한테 호칭을 뭘로 해줄래? 엄마로 하죠. 우리는 그건 끝나. 조선은 그건 끝나. 대비만 하면 끝나잖아. 네. 근데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건 뭐 달라고 그랬대요. 이름을 지어달라? 공자 뭐 하든지. 그래서 그냥 안 돼요. 그냥 황제의 어머니로 하세요 그랬더니 나 안 나가 이 자식아. 이 집안도 참 특이한 집안이. 사실 황제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도 굉장한 거잖아요. 더 형제들이 자매들이 전부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욕을 하고 다 온갖 책 쓰고 어디 뭐 주면 왕창 횡령해 먹고 야 너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나한테 이거밖에 또 안 해줘? 이러면서 밖에 나가 떠들고. 근데 나폴레옹은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뭐 하는데 가정사 관리 같은 건 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정사 관리는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몇 번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어머니가 난리를 친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인마 니네 아빠 집 나가고 내가 인마 어떤 그 백작이 나 좋아해가지고 너 사관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려다가도 엄마한테 한번 걸리면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황제가 됐으니까 보통 이제 이 어떤 국가에서 황제가 제위를 하게 되면 황제가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법 아닌가요?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갔을 때 여기서 한 말들은 다 좀 뭐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나의 법전이다 라고 말했대는데 그건 세인트 헬레나의 생각이 좀 들어가긴 했겠죠?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추상화나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다. 약간 너는 막 잘하셨네 거기서. 아우 거기서도 좀 많이 했어요. 거기는 정말 절의 고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나폴레옹 팬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또 와요 그 섬에 찾으러.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떠냐. 그럼 일부러 주기적으로 항구에서 그 나폴레옹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판대요. 그럼 당연히 뭐 건질 거 아니야. 네. 그때 또 이렇게 말한대. 황제 폐하께서 힘드셔서 얘들이 하도 핍박을 해서 이런 거 지금 팔고 이것까지 지금 내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누가 구하러 올 줄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이미지 관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회고록을 다시 정리해요. 그때 그 항구에서 산 물건들이 그렇게 경매에 많이 나왔다. 아니 근데 이 나폴레옹 법전이 많은 국가들이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법전이었다라고 하는데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뭐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보면은 이제 민법이나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다섯 개의 법전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획득했던 게 평등과 자유. 그다음에 이 자유는 또 뭐 취업이나 신앙, 그다음에 사유 재산, 그다음에 뭐 계약의 자유 이런 등등등이 다 포함돼 있고 특히 소유권에 관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법칙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총 3편으로 구성돼 있고 2,281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자유 정부에서 만든 것 같은 법전이에요. 네. 황제가 만든 법전 같지만. 아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근대 시민법의 기초가 이거다. 네.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네, 네, 네.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된 것은 그래도 옛날 황제하고 다른 게 나는 옛날 부르봉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혁명의 정신이 그동안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돼서 혁명이 꿈꾸던 사회를 만들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는 분도 많아요. 네가 무슨 혁명의 완성자냐, 네. 파괴자지 뭐 이러는데
프랑스 혁명 안에는 다섯 개의 혁명이 있었다니까. 그중에 취사선택한 거니까 꼭 틀렸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죠. 다만 나폴레옹 법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 말이 실행이 안 됐다. 아하. 뭐 예를 들면 노동의 자유 안 줬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귀족과 부르주아 쪽에 많이 편향된 법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 자체가 여러 가지 욕구가 터져 나왔던 것이고 18세기 뭐 이것도 또 이설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헌법에는 다 멋있게 쓰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데 또 예를 들면 자유라는 것도 사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법전에는 선언적인 말을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보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누차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딱 기반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도 이 법 중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죠? 네, 뭐 이게 있다고 토대가 하죠? 됐고 대부분의 이제 대륙법 을 따르는 우리나라 역시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인데 그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기초가 됐다. 와 그럼 우리가 쓰는 법도 나폴레옹이 만든 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법 계열이 다 이 나폴레옹 법전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발전적 의미가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선언적인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집현전학자들이 만드신 건가요? 그 아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처음에 학자들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는데 소위 자코뱅부터 왕당판까지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네. 나중에 나폴레옹 들어가서 자기가 다 정리를 해요. 아 진짜 천재이긴 천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우습게 보고 네가 뭘 알겠니? 우리가 이렇게 심오한 토론하는데 근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다다다닥 정리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아, 세긴 세다. 와, 근데 후에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겠어요. 이 많은 나라에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지금 장화 팔고 있는데 보고. 근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만약 좀 윤전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고쳐서 나오잖아요. 뭐 주석서가 달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우레하셨다고. 나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잠깐만. 근데 개인적으로 뛰어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적 이런 게 빨라가지고 잠도 거예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뭐 취침법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잠깐 극도로 졸릴 때 몸이 안 좋다고 요즘은 그러는데 하는데 일을 시간만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속도감 있게 하냐가 중요한데 그 많은 거를 타닥타닥 나도 지금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닥타닥 해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게 만들긴 했다고 그러다. 이게 뭐 어떤 이념이라든가 지향성을 갖고 말하는 사람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게 대단한 거지. 저 작전계획도 지 텐트에 혼자 들어가서 짜잖아요. 그 엄청난 남들 수십 명이 짜도 못 짜는 걸. 아, 진짜 이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멘붕이 왔을까? 왜냐면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와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바보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왔다 갔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보였다가 자 이제 유럽이 내 발밑에 있습니다. 예,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폴레옹. 그런데 천하를 지은 것 같은 나폴레옹에게 도전장을 또 내민 국가가 있죠. 항상 프랑스 하면 누가 제일 싫어? 영국! 이쯤 되면 나오죠. 영국은 프랑스하고는 그냥 영원한 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그랬지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저게 미웠다. 지금도 뭐 EU에서 탈퇴한다 어쩐다 어쩐다. 전에 제가 우리나라 댓글을 보니까 저놈의 영국 놈들은 내가 유럽이랑 버리겠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영국이 유럽을 몇 번을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안티면서 영원한 구세주야. 2차 세계대전 때도 결국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폴레옹 때도 결국은 영국이 버티면서 나폴레옹의 꿈이 자꾸 저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803년에 영국은 그 아미앵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해군력을 동원해서 프랑스 해안을 바다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봉쇄를 해버려요. 영국 해군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 항구 앞에 가서 두세 달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서 버티는 거야. 네. 제일 싫어했대. 왜냐하면 전투를 안 하니까 지루하죠. 진급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지 진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말 바꾸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렇죠. 항구마다 영국 함대 가서 지키고 있고 프랑스 애들은 못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해외 식민지가 안 되고 대륙 애들이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있는 나폴리오 왕국 이런 쪽이 이제 또 항상 유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저거를 제압을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네. 넘버원이 되지 못했다. 예. 아니 넘버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을 안 들어 얘들 자꾸 반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은 정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이집트 원정에서도 지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에 해전에서 이 영국 넬슨 장군으로 하여금 패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나폴레옹하고 넬슨 장군은 끝까지 악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영국을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영국 편이었던 스페인을 이번엔 프랑스가 꼬셔요. 스페인도 그래도 네. 해군이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이번에 너 지금 유럽 봤지? 어떻게 야 좀 이탈리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어떻게 됐어 지금? 다 형님 거죠. 몰라? 아이 그럼요. 이렇게 돼서 이제 스페인도 프랑스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내일을 알 수 없었죠. 그렇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뭐 그게 굉장히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땐 굉장히 똑똑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똑똑한 말이 아니고 그냥 매일 보던 거더구만. 그래서 이때는 스페인과 육군, 해군이 전부 다 프랑스에 붙었는데 예전에 스페인군이 아니에요. 7년 전쟁이나 30년 전쟁 때 스페인군이 아니에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만 채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군은 프랑스는 원래 그렇게 안 돼요? 아,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해군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의 구조적인 걸 한번 보면요. 네. 오히려 영국보다 프랑스가 배 구조적 설계에서 더 앞섰어요. 오? 그러니까 영국은 배를 만들 때 개별 조선소에서 네. 숙련군들이 눈썰미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영국이. 네. 짐작대로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적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경험적 시스템이 앞섰는데 반면 프랑스는 고등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을 국가에서 육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박 설계 수학과 물리학을 응용을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조선공학을 정립한 게 프랑스였습니다, 오히려. 의외네요. 마치 네. 영국은 엄마의 그냥 손맛으로 먹는 음식이라. 그렇죠, 그렇죠. 마치 특급 요리사가 계량컵으로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지. 세 컵, 두 컵, 두 근데 소금. 엄마 된장찌개가 맛있어, 셰프 된장찌개가 맛있어. 엄마 거.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 그러면 프랑스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 네. 이제 영국하고도 한번 붙어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 해군이 1위였냐? 그건 프랑스의 국가 정책 때문이에요. 일관되게 해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네. 뭐 혁명 정부가 됐을 땐 또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왕정이 됐을 땐 이렇게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승조원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한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영국이 프랑스하고 해군에서 전투를 하면서 프랑스 선박을 납포하잖아요. 네. 영국으로 끌고 가서 이걸 역설계합니다. 얘네가. 얘가 이걸 역설계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의 조선공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훨씬 더 키웁니다. 이게 영국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독을 만든 나라예요. 드라이독. 선박을 제조하거나 우리 하와이 그렇죠. 그 진주만공 10대 나왔던 네. 선박을 제조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드라이독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영국에 언제 만들었냐? 1496년에 만들어요. 몇 년이요? 1496년에 처음 만듭니다. 1400이요? 네. 그다음에 이 1700년대 왔을 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드라이독 중에서 1700년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 속조로 된 드라이독을 세계 최초로 건설해서 여기서 배를 수리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를 만든 다음에 네. 물을 채워서 진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어? 아니 이렇게 틀이 있으면 아까 엄마 손맛이랑은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박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네. 프랑스 배를 끌어와서 보니까 구조역학적으로 자기 것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독에다 놓고서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셰프의 기술을 가르쳤다니까.
그럼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엔지니어링 save the world. 엔지니어가 세상을 구하는구나.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곰대생 만세! 저희들 곰대생이에요. 난 아니에요. 이게 저렇게 드라이독을 만들면은 저게 또 바다의 딱깨비. 어떤 영향에 덜 받고 예.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지브롤터에도 만들고 주요 항로, 외국 항로에다가 또 만들어요. 아...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이때만 해도요. 뭐 대항해 시대라고 뭐 가고 가잖아요. 네네. 함대가 가다가도 풍랑만 나면 한 두세 척씩 가라앉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풍랑이 무서운 게 돛대고 막 다 엉키잖아요. 네네. 전투 불능. 네. 전투 불능까지는 아니래도 기동 불능. 네, 기동이 뚝 떨어지는데 상대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오래 있다가 만나면 100% 내가 20% 30% 심할 때는 50% 접고 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무조건 본국으로 들어와야 돼. 아, 그렇죠. 하긴 나가지는 못하지만 말이지. 근데 얘들은 지브롤타나 여기 중에 거점에다 적을 수리해 갖고 나오니까 이게 정말 전투할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방금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네. 해외에다가도 이런 걸 짓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배는 만들려면 이제 단단한 떡갈나무로 본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해외에 떡갈나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했는데 인도 어디 가니까 티크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고급 가구 쓰는 목재거든요. 야, 이거는 배 만드는 게 아니고 가구 만드는 거. 어, 이거 널린 게 티크예요. 티크로 배를 만듭니다. 오. 인도에서 만든 배는. 그래서 아, 야, 이거 너무 안 돼,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좋지. 영국이 잘 나가는 건 잘 나가지만 하지만 프랑스도 어쨌든 간에 영국하고 무조건 붙긴 붙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게 항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혁명 나서 해군 장교들이 숙청이 되는데 육군보다 해군이 숙련병 키우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바다에 못 나가잖아요. 네. 또 하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용병들을 외국 선원들을 수입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이 제일 잘한 게 영국 사람을 선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원들은 이 단결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점점 수준 차이가 벌어지고 바다를 빼앗기니까 영국은 배 타고 두 달씩 가는데 뭐 하겠어요? 계속 훈련하면서 가는 거야. 얘들 항구에서 뭐 하겠어요? 마셔야지. 그러니까 술독에 쩔어 죽는데 얘들은 바다에서 하니까 막상 붙을 때가 되면 이건 거의 보면 도망간다 수준. 그래서 이게 당시 나중에 얘기지만 함대들 이게 프랑스, 스페인이 수는 많은데요. 영국 해군 딱 만나면 튀는 거예요. 왜 저 들소떼가 막 가다가 사자한테 공격당하면 몇 마리 떼고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떼고 가는 거예요. 싸우려고들을 안 한대 아예. 그럴 정도로 이제 실력 차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접어들면 일단 해전이 예전에는 막 서로 붙어서 뭐 넘어가서 막 싸웠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17세기 들어가면 해전이 이제 포격전이 주로 위주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로 나란히 가면서 막 포 주고받고 막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전열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는 원래 갤리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이 갤리온은 포를 이중으로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전열함부터는 이중갑판을 해서 1층, 2층에도 다 포가 들어가 있고 갤리온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갑판 두 개짜리 전열함은 무려 대포를 70문까지 실을 수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18세기 중반부터 3층 전열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넬슨 제독의 이제 기함 이제 빅토리오 같은 경우에 보면 배수량이 3,500톤, 당시로 3,500톤이면 정말 큰 거였어요. 길이가 57m, 폭이 15.38, 3층 포 갑판에 대포가 100문입니다. 와. 그 정도면 대포 아파트네. 네. 그러니까. 떠다니는 대포 아파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배를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저때 당시의 배는 지금 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밑에 왜 조개 딱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그다음에 해초들이 막 엉켰대요. 그래서 네. 가면 갈수록 이 배의 속도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프랑스 등등 여타 나라는 밀물, 썰물이 심한 해안가에 끌고 와서 배를 쉽게 말해서 좌초시켜요. 넘어뜨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긁어냈는데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독에 넣고 살아요. 그다음에 영국이 또 앞선 게 뭐냐면은 나무뿐만 아니라 이 그 나무 겉면에 구리로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딱깨비도 덜 붙고 그다음에 그 정비하는 주기도 길어지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영국이 이런 시도를 하면서 정말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목재를 가지고 전함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을 건조시켜야 돼요, 목재를. 근데 영국은 이걸 철저히 지켰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한번 띄워놓고서 배를 쓰면 50년 정도 또 가요, 잘하면.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자꾸 배가 나포되고 이거 하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만 건조시키고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배가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덜 마르면은 그 뒤틀림이나 뭐 이런 거가 심해져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포이소스도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볼링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절삭 가공 방법을 했다고 했는데 대포에 발화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부분의 함포는 발사할 때 화성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심지를 갖다가 툭 대면 쾅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일견 보기에 저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대면 나가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출렁출렁이는 바다에서 타이밍 맞춰서 이걸 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도화선 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게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해요. 아, 불 붙이는 숙련도. 네. 근데 영국은 이걸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 저 화성식을 플린트락식으로 부싯돌식으로 바꿔요. 아, 권총처럼? 네. 자, 저기 부싯돌식으로 돼 있죠. 아... 그래서 저 부싯돌 뒤에 있는 끈을 한번 당기기만 하면 바로 부싯돌이 때리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영국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트라팔가 해전을 겪고 난 이후에 모든 프랑스군 지휘관들이 한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영국식 발화 시스템이 있었으면 우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런 일기까지 써요. 적의 명중률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맞습니다. 나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프랑스군 대포는 거의 50%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쏘잖아요. 네. 근데도 다 안 맞추고 오발이 난다는 거야. 흔들리니까. 맞아요. 그거 직접 그 게임을 해보면요. 그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각도가 코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배가 기우니까 하늘 향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대포를 쏘는 자체가 엄청난 진도예요. 그렇죠. 그럼 1열, 2열, 3열 쏴야 되니 배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영국 애들은 땡기니까. 바로 탁 나가니까. 지금 허준 씨하고 교수님께서 파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프랑스하고 영국 해군은 파도의 특성에 따른 포격술도 달랐습니다. 오. 아, 영국군이 선호한 방식이 뭐였냐면 100m까지 접근해서 네. 파도가 아래로 물결칠 때 네. 아래로 물결칠 때 영국군은 사격을 해요. 아래로 물결칠 때 어느 쪽으로 사격을 하냐? 저 갑판 위에 있는 승조원들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게 영국군의 특성이었어요. 네. 반면 프랑스군은 파도가 높게 칠 때 적 마스트, 돛대를 향해서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동 불능에 빠뜨리는 걸 우선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해군의 운용 방식, 사격 방식도 달랐어요. 돛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이게 너울이 치면 영국군은 내려갈 때 쏘라고 그렇죠. 그러고 프랑스는 올라갈 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바보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난 책에서 읽다가도 난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이게 또 바다에서 해보신 분들은 또 그렇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대.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그거죠. 올라갈 때 훨씬 높이가 있으니까 적의 돛대를 맞추기 쉽거든요. 그래서 마스트를 부러뜨리면 적의 기동 불능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손쉬운 전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나중에 아주 큰 패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포 포격전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배를 격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잘 없죠. 그런 영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바짝 붙어서 대포 수십문이 그냥 바바방 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배가 폭발해 버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배가 폭발을 안 해요. 이때 배들은 네. 목재잖아요. 네. 왜 떡갈나무나 참나무를 쓰냐면 대포가 속도가 빠르잖아. 포탄이 땅 하면 이렇게 구멍 디즈니 만화에서 나오듯이 깔끔하게 동그란 구멍이 난대. 오. 뚫고 가면 그걸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메꾸면 된대요. 오히려 이제 불량 자재를 쓰면 이게 깨지는 찢어지는, 게 지저분데 아니면 이제 들어가다 기둥이나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흔들리니까 예를 들면 대포 같은 걸 맞추면 대포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전이 잔인한 게 그냥 포를 바바방 쏘면 배에는 구멍이 뻥뻥 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 수라장이 예 거기다가 포도탄도 있지. 그렇지. 그 사슬탄이라는 거 쏘면 이게 원래는 그 밧줄 같은 거 끊는 건데 네. 이게 휙 날아가서 사람을 치면 사람 치는 거보다 배에는 원래 뭐가 많아요. 차
하다못해 그 대벌레 같은 것도 치면 이게 날르면서 창이 돼서 날라오고 이러는데 부상당할 때는 깔끔한 상처가 났거든요. 네. 오히려 나무나 뭐 기둥 같은 데 맞으면 으깨 제일 나쁜 게 으깨지면 예. 이러면 아주 치료도 못하고 그리고 해전이 잔인한 게 시체에 치면 또 개가 날라 사람을 쳐요. 그래서 전투 중에는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걸 누가 하냐? 여자하고 애들이에요. 배도 여자하고 애들이 당시 타고 있어요. 배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다 타고 가족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타고 있었고 이제 거래 여자도 좀 타고 있었고 어쨌든 네. 그래서 애가 배에서 계속 태어나서 뭐 트라팔가가 날강 해전 때도 한쪽에서는 애 낳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기가 약간 도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배 하나가.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여자와 아이들이 숨는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이 탄약을 날라주고 이런 걸 해요. 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포수는 포를 쏘면 화약 날라오는 모두 시체 뭐 부상하는 걸 전부 여자하고 아이들이 하거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배 탄다는 게. 진짜 해전이 시작되면 지옥도가 그려지겠는데요. 근데 이제 영국이 다른 국가들 살살 이제 꼬드기면서 나폴레옹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죠? 네. 나폴레옹은 흥 안 나갈 건데? 뭐 이렇게 하고서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나폴레옹은 유럽의 지배자잖아요. 근데 조그만 섬나라에서 선전포고를 짐에게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죠.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는데. 그걸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네. 걸렸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병력을 소집을 해갖고 무려 18만에 달하는 와. 대군을 편성해서 영불 해협하고 접한 그 물론유 해안에 집결을 시킵니다. 네. 집결만 시켜야 되니까. 집결이지. 네. 앞바다에는 영국 배 떠있고. 네. 근데 나폴레옹 자신이 알아요. 야, 이게 해전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붙어봤잖아요. 네. 이집트 원정 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야, 일단은 병력은 쫙 깔아놨는데 이거 뭐 건너갈 방법은 없고 이거 뭐 배도 띄우기 좀 겁나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사실 우리가 영국 해군을 격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영불 해협을 건너기까지 단 6시간만 누가 버텨주면 된다.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누가 와서 좀 6시간만 버텨줘. 이런 얘기. 누가? 그리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현지 약탈을 해도 보급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놓고 영국군이 길 막으면 이건 그쵸. 끝나는 거죠.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가 딱 그런 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 소리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 답답하니까 무슨 말이라도 왜냐? 애들은 18만 명이나 모아놨는데 우리 안 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좀 바다 언제까지 봐야 돼요? 또 이런 거 보면 나폴레옹의 또 어리숙한 그런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단 깔아봐. 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신은 모든 재능을 다 주지 않는다. 만약에 나폴레옹한테 해전까지의 재능까지 주셨다면 이건 반칙이죠. 지구의 위협이다. 그렇죠. 이건 반칙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아니 영국 해군이 저 정도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면 프랑스 해는 바다에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당시 범선으로는 그렇게 추격하고 사실 그 넓은 바다에서 봐도 바람의 방향이 안 맞으면 쫓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몇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네. 이게 내빼면 되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다니긴 다녀요. 싸우지 않을 뿐이지. 싸운다는 게 계속 붙으면 싸우다가 한두 척 떨구고 도망가고 가는 거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부수고 사람을 죽여서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획을 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이게 배 한 척이 얼마냐. 그래서 이게 노획을 또 못하면요 선장에 대한 충성도가 뚝뚝 떨어져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선장만 훈장을 타고 배를 노획을 하는 게 수익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도 약탈이 또. 아직 그 해적하던 수법이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에게는 버텨줘 이 말고는 계획이 없나요? 근데 지금 보면 저 영국 끝에서 프랑스 볼로뉴까지 정말 가깝거든요. 네. 여기를 건너는데 6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저 때는 배가 속도가 느리잖아요. 지금하고 다르게. 지금은 뭐 40분 만에도 건너가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 저 때는 뭐
그다음에 대규모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 일단 커다란 보트 한번 만들어 봐라. 범선까지 필요 없고 보트 노조사 한번 가볼까 우리. 야, 저거 보면 내가 눈에 날씨 좀 저기 절벽 보이잖니. 우리 한번 야 한번 노를 한번 접어보자 야. 그래요. 18만 명이 노를 접어서. 그러니까 저기 함대를 끌고 나가서 버티든지 뭐 붙든지 끌고 나가라. 그럼 우리가 상륙점으로 건너가야 된다. 아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거 허언이야.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 막 저 역사가 2차 대전 때까지 안 바뀌잖아. 네. 그 바다 사자 작전이라고. 네. 어떻게 해군만 좀 잡아라. 그럼 우리 그냥 아무 배나 타고 건너갈게. 막 그래서 뭐 어선 징발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저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일단 항구가 별로 없어요. 상륙하기 좋은 항구가 별로 없어요. 사진에도 나오지만. 와. 그러니까 저기를 어떻게 상륙해요? 도착해도 저거 안 되네. 저 유명한 하얀 절벽 저거. 와. 그리고 항구가 좀 있어 다 좁아요. 아. 그래서 카이사르도 그 당시에 그 3단 노선 갖고 갔는데도 내릴 데가 없어가지고 절절맵니다. 그러면 영국은 단 한 번도 저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바이킹한테. 그러니까 소수가 들어오면 함락되긴 했어. 바이킹한테는 조금 당했는데. 근데 바이킹은 저쪽이 아니고 저쪽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바이킹은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잖아. 도시 하나 점령하고 그런 거잖아요. 베링에 와서 돈 주면 갈게. 군대가 떼로 건너가려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죠. 아, 이렇게 양국의 해상 전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실상 넬슨 제독하면은 영국 역사상 최고의 해군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인물탐구에서 넬슨 제독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유럽을 장악한 나폴레옹의 도전장을 내민 인물. 영국의 히든카드 해군 영웅 넬슨 제독. 되게 이렇게 막 바닷사나이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생기셨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저 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는 모델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지? 화가의 모델로 뽑혔을 정도로 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재주도 좋고. 넬슨은 1758년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영국의 중소도시 태어났는데 정말 전형적인 중산층이에요. 나폴레옹하고 넬슨을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게 다른데. 그러네요. 나폴레옹 집안은 좀 이렇게 들뜨잖아. 어머니가 군인 쪽인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데 나폴레옹 집안은 좀 들뜨는데 넬슨 집은 오히려 차박 그냥 있죠. 중소도시에 우리 조용히 살아가니 조용한 목사님 집안이었는데 외가 쪽의 외삼촌들이 이제 군인으로 선거해서 해군으로. 그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는데 외삼촌이 이제 넬슨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몸으로 비비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넬슨은 외삼촌 둘이 아주 막강한 백이 되죠. 가지고 착착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성장이는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넬슨은 12살, 그때는 12살이 들어가거든요. 해군 들어가면 한 18살 때까지 배에서 이렇게 막 일해요. 장교 취급도 못 받아요, 그때는. 사관생도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외삼촌이 알아서 좋은 배에 넣어주고 우리 조카야 챙겨줘. 이렇게 돼서 보살핌 속에서 큽니다. 큰 고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차이인데 고생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그게 좀 차이예요. 네. 그리고 회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끔찍한 전투를 치르면서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지. 우리에 넣어주진 않죠. 그게 이제 차이인데 아무튼 넬슨은 이제 외삼촌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차근차근 커요. 있는 거지. 야, 너 신병 올라봐. 너 이게 뭐야? 이러는데 야, 외삼촌이 누구야? 이렇게 사신 거잖아. 그래서 저분도 배멀리 가시면. 아, 진짜요? 멀미약 드시고 다니셨어요? 해군 제독인데 배멀미. 여기 뭐 붙이고 다니셨어요? 여기. 근데 그때 배 타면 멀미가 안 날 수가 없을 걸. 지금 배하고. 지금도 심하면. 지금 배는 그래도 여객선 같은 경우는 배 바깥하고 안쪽하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 그 자이로.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요. 저때 저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기울어지면 기울은 대로 다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사실 멀미는
냄새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저게 땀 냄새, 못 냄새 얼마나 대단했겠어. 거기다 여자하고 애들까지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배멀미가 심한데 어떻게 영국 최고의 해군의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넬슨이 그냥 이렇게 외삼촌 백으로 이렇게 해오지만 사실은 어떤 그래도 그 툴롱에서의 나폴레옹이 있었다면 넬슨도 이런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넬슨 거 나름대로 실전 전력이 화려합니다. 1780년 이제 미국 독립전쟁 있죠. 네네네.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하고 대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정부의 함대하고 싸웠었고, 그다음에 1794년에 나폴레옹 고향이었죠. 코르시카 섬. 네. 거기에 또 상륙하는 작전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왼쪽 눈을 잃어요. 네, 거기서 왼쪽 눈을 잃습니다. 그다음 1797년에는 세인트 빈센트 해전에서 역시 승리를 하는데 이때 오른팔을 잃어요. 장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저 부상은 전부 땅에서 바다에서 당한 게 아니고 지상전에서 눈은 지상전에서 했고 팔은 지상은 아니면 상륙 작전하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해군은 육지에서도 필요하면 싸우거든요. 그 보트로 상륙 작전하다가 맞아서. 이거 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현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해적선이나 이 배의 함장 선장을 표현할 때 한쪽 눈이 없거나 다리 한쪽이 없는 경우 막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넬슨이 모델인 거예요? 모티브가 된 건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배에서 버틸려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구나. 네. 그리고 저 때는 선장들이 배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지휘해야죠? 그 키 잡는데. 근데 실제로는 키 잡는데 후가판에서 했죠. 주로 브릿지에서 했죠. 네. 거기서 걸어다니면서 한다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옆에서 픽 날아가더라고. 이게 떨어져도 막 이래. 저 때도 자기 오른팔에 총이 맞았는데 바로 절단 수술하고 바로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갑판에 올라서. 예. 네. 그래서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장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선장까지 올라온 동안 어디 한 군데 날아가는 건 수도 없고 전투 나면 항상 후가판에서 이렇게 걸어다닌데 아는 사람은 알지. 이제 흥분하면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떨리거나 딸깍딸깍 하는 건 아는데 먼 데서 보면 티 안 나게 딱 나폴레옹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폴레옹하고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네. 전쟁사의 이게 별들은 대부분 다 가진 공통점인데 우리가 지금 아무 전투는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세상을 바꾼 전투나 뭐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백으로 크든 이거로 크든 다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백으로 커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계속 도전한다는 거야. 넬슨이 점잖아 보여도 야심은 가열찬 사람이에요. 그건 또 둘이 뭐 똑같고 그다음에 백이든 뭐든 간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새로운 전술에 도전하고 그래서 넬슨 이미지 보면 왜 왠지 명령 잘 들을 것 같잖아요. 네. 저 아저씨 명령 불복종 상당히 많아요. 나폴레옹은 정말 좀 망나니처럼 빠져나가잖아. 막 지멋대로 하고 싸우고 위에다 찌르고 넬슨은 평소에 잘 지키다가 전투할 때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하지 마 그래도. 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들이박는 거예요. 사형감 아니에요? 아 근데 사형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문제는 넬슨이 가장 맨 선두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대해서 태클 못 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데 뭐. 그리고 맞아요. 전투로 승리로 이끄는 이겼는데 뭐.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결정적인 공을 세워요. 그 유명한 얘기가 그 한번 싸울 때 전투가 치열하니까 제독이 전투 중지 깃발을 올렸어요. 네. 이제 그만하자. 그때 이미 한쪽 눈이 없을 텐데 외눈 안경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는 눈에 대더니 안 보이는데 옆에서 저 신호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그리고는 들이갔다는 그러면 이게 잘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그리고 외삼촌 빼기 단단했기 때문에 제독들이 이럴 때 제 짤러 이러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역사를 저도 역사를 가르칠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백 없이 성공했습니다. 뭐 정말 했는데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가자는 뜻으로 말하는 건데 그렇죠.
과거를 없던 아름다움을 포장해서 과거에 아름다웠으니 지금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럼 그런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형사가 은행 터는 법을 배우면 은행 감독 잡으려고 배우는 거지 은행 털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진실하게 배우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론은 이런저런 요건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도전적이고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영웅이 되더라. 다음 이야기. 나폴레옹이 유럽 제패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영국. 나폴레옹과 닐슨의 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진다. 범선 시대 대형 함대간의 마지막 대전. 트라팔가 해전에 승리하는 누가 될 것인가? 진짜 유명한 건 트라팔가잖아요.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함대가 넬슨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전방, 후방, 중앙 돌파를 해버리자. 순식간에 빅토리오가 세 척의 적함한테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포격전을 하면 불리하다. 차라리 가장 가까운 배에 붙어서 백병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지껏 모든 전투 다 합쳐서 넬슨이 제일 멋있는데요. 넬슨은 이제 영웅적인 죽음을 하는데 돌아가실 때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해밀턴 부인을 보내 되더라. 그 나폴레옹하고 닮은 게 여자관계 비슷해요.